어제장 마감 이후 전해졌던 주요 국내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주들의 움직임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올 연초까지 올해 조선사와 관련돼서 수주가 좋을 것이다 라는 소식들은 많이 들려왔지만 어제 금융감독원이 전자 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조선 3사 올해 1분기에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을 넘겼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초호황 시기에 들어섰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는 한국조선해양이 63조 원, 그리고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각각 28조 원대 수주를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 관계자들은 국내 주요 조선사들이 최소 3년치의 일감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그중에서 수익성이 높은 선박만 골라서 수주할 수 있는 환경까지 도래했다라고 현재 시장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변수는 바로 러시아가 될 것 같은데 현재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로부터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를 향해서 선박 인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나오션도 2020년에 러시아 선주사와 LNG 셰빙선 세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진행했지만 제때 잔금을 받지 못해서 계약이 해지된 바 있었는데요. 조선 관계자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악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선업 호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며 자신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관련 주들의 흐름 파악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탄소 중립 관련주들입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KC 그린홀딩스와 KC 코트렐 그리고 클라우드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정부가 2030년까지 145조 원을 투자해서 기후테크의 수출을 100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정략을 어제 공개를 했는데요. 앞으로 탄소 시장의 활성화와 인력을 양성해서 기후테크 산업을 보다 크게 키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관련주로 부각되는 종목들 어제 강한 매수세가 시간에서 몰렸는데 대표적으로 KC 그린홀딩스의 자회사인 KC 코트렐 같은 경우는 환경 오염 방지 시설 생산과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표적인 관련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분진을 포집하고 또 황을 제거하는 장치를 통해서 현재 국내에서 가장 앞선 탄소 포집 저장 능력을 갖췄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어제 시간에서 강한 매수 흐름이 나온 만큼 오늘 장 출발 이후 분위기도 지켜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도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현대 코퍼레이션이고요. 어제 시간에서 매수세가 몰렸던 이유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재건 사업을 협력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인프라부 차관이 현대 코퍼레이션의 영업부문장을 직접 만났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아마도 고속철과 관련된 사업을 논의하지 않았을까라는 업계 평가가 있고요. 앞서서 현대코퍼레이션은 우크라이나에 고속전동차 90량 공급을 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다시 한번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매수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모신소재와 LG화학의 소식입니다. 코스모신소재가 LG화학에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올해 6월부터 2025년까지 총 330억 원을 들여서 3만 4천 톤 규모의 공급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기본 구매 계약 외에도 LG화학과 중장기적인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업계 관계자는 특히 이번 계약이 코스모신소재 기술력과 공급 안정성이 인정받았다라는 것에 의미를 둬야 된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매출뿐만 아니라 이 확대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하고요. 이번 MOU를 통해서 최소 2조 4천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고 기존 매출보다는 5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장중에 해당 기대감이 그대로 적용이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 이은주였습니다.